안녕하세요. 코트롤 요하네스버그 무역관의 최다은입니다. 이 200맨드는 하나로 15,000원 정도인데요. 이 돈으로 오늘 하루 생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은 높은 물가에 고민들이 많으시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200맨드 챌린지를 통해서 남아공에서 아주 저렴하고 현명하게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역관에 출근도 해야 하고 식사도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쪼개기 판매 전략으로 나온 저렴한 상품을 이용해서 성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역관에 출근하기 위해 초소형 1인용 택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아공은 치안이 불안하기 때문에 불과 3분 거리도 차로 이동하는 것을 권하는데요. 버스가 있지만 노선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현지인들이 타는 소형 승합차 택시는 위험한 편입니다. 그렇다고 매번 일반 택시를 타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볼트의 초소형 1인용 택시를 이용해서 출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인용 초소형 택시를 이용해서 출근을 했고요. 비용은 81랜드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버나 다른 택시를 이용했을 경우 훨씬 더 비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바이어와 화상 상담을 해야 하는데 무역관 와이파이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아서 원활한 상담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 1시간만 왓츠앱으로 영상통화를 하기 위해 데이터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왓츠앱과 같은 소셜미디어 전용 데이터 상품이 있는데요. 여기서 1시간 왓츠앱 데이터는 10메가밖에 없기 때문에 자정까지 사용할 수 있는 50메가 제품을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우 3랜드, 한국 돈으로 약 250원 정도 들었네요. 남아공은 주요 통신사 모두 데이터 요금제를 30일 단위부터 일주일, 3일, 1일, 그리고 1시간 단위까지 쪼개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다콤은 1시간에 1기가 상품을 12랜드 정도로, 텔콤은 1시간에 150메가를 5랜드 정도로 판매하고 있어요. 심지어 왓츠앱 전용 데이터는 일반 데이터 상품보다 더 저렴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식사를 위해서 파스타 샐러드를 구입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원래 400g으로 나와있던 제품이 250g으로 소분되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67랜드, 한국 돈으로 약 5,000원, 이 제품은 55랜드, 한국 돈으로 약 4,100원입니다. 900원 정도 아낄 수 있는 거죠. 남아공 저소득층의 현지인들이 사용하는 슈퍼마켓에서는 오래전부터 식료품을 낱개로 판매해 왔는데요. 최근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지출을 줄이고 현명한 구매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에서도 비슷한 방식을 차용해 쪼개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총 얼마가 들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초소형 택시 81랜드, 데이터 3랜드, 점심 55랜드로 총 139랜드가 들어서 챌린지에 성공했습니다! 남아공이 위축된 소비시장에 첫발을 내딛는 상품들에는 이 쪼개기 판매 전략이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상품 가격을 쪼개서 체감 가격을 낮게 하여 좀 더 쉽게 구매를 유도하는 것인데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물가가 치솟는 한국에서도 이 쪼개기 마케팅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제품, 소비기한이 짧은 제품, 혼자 사용하기에 양이 많은 제품은 용량을 낮추고 상품을 쪼개어 가격을 낮춰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어떨까요? 소비자의 결제 부담을 줄여서 첫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마진을 조금이지만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도 판매자도 상부상조의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